시간 보는 게 왜 생겼냐? 이건 프로토. 근데 진짜 이 말했어. 빌드 노출된다고. 시간 보는 게 왜 생겼냐? 이건 프로토.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진짜 저 말했어요. 어. 아, 존나. 1.18배 전 가스타비제이벨 반응. 어이, 진심 아니야? 아이씨, 아니야. 어. 철거한 본주지가 피지컬 엔진인데 왜 못하냐면, 아이, 야, 아는 사람. 아, 야, 저거 보자, 저거, 위험하, 위험하. 김태현 씨. 아, 철구나 여부성이 잘생긴 이유. 어, 어딨어? 이거, 야, 근데 사진이야, 이거 한번 가리고 와. 이거? 어, 위에 거. 이거? 아니, 아니, 캠이잖아. 어, 미안, 이거. 이거? 어. 자, 봐봐. 잘생긴 이유. 봐도 돼, 이거는. 우리 그게. 아, 나 진짜 안. 아, 왜 봐도 돼. 아니 누가 아니 진짜 이런 이거 해명할게요. 나 의도를 아니 진짜 부추기려다가 떨어진 거야. 봐봐 내 놀래 봐 놀래잖아. 시간하지 놀래 봐봐. 놀래. 야. 어. 오노. 뭐야? 아 야 뭐야? 너 이상하게 나왔네. 너 저때 내가 표정 봤는데 너무 웃었어. 아니야. 아 존나 웃기다. 아. 잠시 이거 봐. 사진 없지 이거. 대상이다. 어 그래 대상이 없어. 잘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 어 1점이 어 잠시만. 와 라인설아님 112. 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모성 철골구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아, 나 많이 못 받았다 오늘. 아, 예? 그래도 2만 개도 받아야지. 어제 막 고생하고 했는데. 아이, 끝나면 너. 사주겠지. 아, 아이, 끝나면 너. 고생했다.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철구랑 연부성 봉준이 와구 평가해 준다. 잘 들어라 이거 보자. 네. 재밌을 것 같아. 아, 이거 봐도 되잖아. 아, 아 영상 있어? 아. 뭔데? 뭐야? 아 이상한 거네. 정치 관련 거네. 블리자드는 반성해라. 블리자드 있어. 이 밑에 있네. 스타 만들어줘서 고맙겠네. 막말로 스타판 키워서 그냥 우리 덕분이지 다른 나라는 하지도 않잖아. 이제 와서 다시 응해하려니까 갑자기 박상이 숟가락 얹어서 밥상머리 망치고 있네. 숟가락으로 뚝배기 존나 치고 싶다. 그러니까 와이고스들은 약간 스타가 자기 자식이다 말이야. 내 자식이다 말이야. 아 근데 인정해야 돼. 왜냐 와고 여기만큼 스타 얘기하는 유일한 커뮤니티야.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와고는 인정해야 돼. 네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해. 아 우리 아다이 감사합니다. 우리 아다이 감사합니다. 영키스장 철구님. 어 내가 뭐 영키스장 철구야. 나 아니에요. 난 영부성 팬들 좋아하는데. 아 그러니까 저거 그냥 좋아하는 사람. 철판이들도 영부성 좋아하고. 네 여러분들 아 백국에 감사합니다. 백국에 영키스장 철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영보성 왔고? 어딨어? 아, 송병구 왔고. 어디? 어딨어? 오, 야, 이거 있어. 와, 야, 빨리 가려, 가려! 아, 우리 또 아다이 감사합니다. 아, 또 아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였어? 송준아 내가. 이거 그래도 그 최신 스타일로 한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머리는 이쁜데? 머리는 이뻐. 머리는 살쪘네. 머리는 이쁘죠. 자 이제 할 것 같은데. 이제 할 것 같은데. 한다. 여러분들 반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보고 계신데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팬클럽 가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최종전입니다. 최종전. 도재욱 대 김태현. 와 이거 누가 올라갈까? 근데 프로토스가 많이 안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하면 올라오는 거다. 김신현 선수 북부전에서만큼은 정말 이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주거든요. 연필주 씨 언제 하는 거야? 몰라요. 아직 이번 주는 안 해. 이번 주 안 한다고? 그럼 이번 주에 그 택시 한 번이야. 택시 한 번. 택시랑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그거 연보성을 잡아라. 연보성 잡아라. 나 혼자 컨텐츠 하는 건데 시청자를 잡는 거야? 여의도공원에서 여러분들. 잡은 무슨 날? 내 뒤에 이름표 때문에 10만원. 10만원 준다고?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공지 올리겠습니다. 이제가 그... 권혁진 같은 데 올 수도 있어. 팬클럽까지 다 감사합니다. 최종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김승현 대 동재호 한 명만 올라갑니다.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가자. 재밌겠다. 가자. 공지 올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봐봐. 아, 이게 옵션마다 두 가지 분류로 또 나눠졌네. 밑에 이게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1.18 되면서 생겼어. 그럼 총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런 건가 모르겠어. 최종전 대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리마스터 대학 보면 알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직은 아래가 첨성해서 그렇지 당장에 대회니까 선수들이 빡친 거지. 파란색 먼저 보도록 하죠.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저 다만 들고 있습니다. 아 12명 들어올 수 있어요? 12명 들어올 수 있다고? 윤찬현 선수에게 좀 패배하면서 최종전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에 맞서는 에메랄드 색깔의 프로토스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AS 그 뭐 아프리카 블리자드가 이겨서 한 거겠죠? 오늘 더 이상 지금 뒤가 없고 근데 제가 알기로 원래 16강까지 1.16을 하고 동시에 네. 1.18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센터 게이트인가? 네. 뭐야? 이제는 상대가 네. 김승현이라 와! 김승현 센터 투 게이트 뭐야! 사파의 대가 아닙니까? 저 뭐랄지 모르는 선수예요. 네. 빌드 안 좋게 뭐야, 시작해도 아닌데? 순간에 컨트롤로 이기는 모습 선팔 광천 사랑해요. 네, 그 사랑 받겠습니다. 뭐하냐, 오메키? 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예, 이게 네. 이게 오른쪽 이거는 아니지. 접지 이거는 이게 두고 찍고 하는 건데 뭐, 자기 일단은 심리전 건 거예요. 센터 에이트인데 11시 배즈 때리고 하는 거예요. 센터 서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통하지. 무조건 막히지. 이게 소재님이 올라왔어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선코어 해도 막을 수 있어. 너무 어려워서. 즉 도재욱이 괴수로 변신하기 바로 일부 직전일 때 참아내려고 지금 선택을 했는데 예, 이거는 정말 전진 게이트가 아니라 후진 게이트 아닙니까? 그 38광땡을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38광땡이라는 게 자, 안 돼요. 안 나오거든요. 예. 일단은 아니 이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센터 게이트 그 자리보다 저기 한 게 1시나 5시나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진 건데 일단 운은 오메 도재님이 운이 좋아요, 여러분들. 일단 선사이버긴 하거든요, 지금. 예. 좋아. 있을 거야. 선사이버 했다. 5알이야. 5시간이면 1시야. 예. 원서치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 아, 지금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웃긴 게 이때는 도적선수가 한 곳 노리고 센터 게이트 말고 센터 서치 할 것 같아. 도진님은 그렇죠. 이제 센터로 갈 것 같아. 안 하네. 아, 센터는 배지 때려버려. 이런 적지 못 해. 세상은 불공평해요. 오메키 이기려면 프로모 빼야 돼. 그 암만 보고 빼야 돼. 그래서 다 서치 나와야 이길 수 있어. 와, 확률 싸움으로 졌다가 지었는데 11시가 나온 거야? 다시 봐, 가요, 가요. 안쪽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냐? 갔는데 만약에 못 잡고 못 잡고 나가면 씨발 존댔다. 이런 졌어. 이런 가능성 있어. 주여 뭔가 일단 10다질 나왔네. 이런 막혔다. 박하지 않는 거. 삼질대 가야 돼. 삼질대. 오메킨 머리 있으면 삼질대 가야 된다. 모아서 가야 된다. 모르잖아요. 예. 일단 원게이트에 맞춤 빌드를 김승현이 하는 조재욱이 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 놀리는 거 아니야, 씨발. 자, 이게 막기만 하면 바로 가마 바로 야 존대. 뭐 하냐. 자 이게 배터리를 빨리 지금 이러면 안 나와 이제 이게 어디서 이거 위구라 위구라 했는데 드럼 안 나와 투게이트입니다. 왜 안 나와? 뭐 지었었던 것 같은데? 프로모가 하이런 지고 뭐 해야지. 나왔죠? 이거 막혔죠. 이건 막히지. 이건 막혔지. 가능성은 있어. 3시에서 만나요. 제가 왜 저기 나오냐. 못 본 것 같은데요. 못 봤어요 지금. 못 봤어요 지금. 도재욱이 3시에서 싸우는 거 우리 프로모 존나 단전을 잡아야 돼. 이게 웬 내 오메킹 컨트롤 뭐야? 신들린 폰 해야 돼. 시드맨들을 주려고 했었다. 후진 두 개 있어 됩니까 이거? 배터리 지웠어요. 배터리 지웠어요. 오메킹 오메킹 움직임이 좀 당황한 움직임인데요. 쫄깃하긴 하네요. 뭐하냐? 졌다 이거. 조드라 나왔으면 졌죠 이거. 배터리도 있겠다 지금 상대방에. 이거 저 뭔지? 자, 프로가 컨트롤 잘하고 있어 근데. 그대면서 투질로 프로 정사야지. 프로가 안정되면 타고지. 드라군도 되는데. 가장 진짜 치는 거야. 여기서 안 되는 상황만 아니면은 그렇죠. 드라군이 있는 쪽이 유리하죠. 이렇게 되면 피 다 깎였어. 멀리 있기 때문에 게이지가. 예, 진짜 멀리 옵니다. 그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야, 팔. 자 왼쪽에 드라군들 못 잡았어요. 예. 드라군 못 잡았습니다. 데크 차이거든요. 질럿이 아니 무슨 푸전 할만한데 5대5인데 차라리 패스 잡더라 정말 폭발 같이. 저쪽이 강릉 쪽이었습니까? 강릉인가요? 예. 여기가 서울이라면 강릉에서 태어나셨죠? 네. 아니 드라군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못 나오게 됐어. 드라군이 이렇게 되면 지어졌고 너무 예. 네. 네. 여기서 게임을 끝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질럿들이 몰아서 이러면 한 마리 불구 점사해야죠. 왜? 뭐야? 나 졌어 도재우. 배터리로 왜 막 불러버 때려야지.
결국 배송이 되거든요 저기. 어? 막힌 것 같은데? 아 사업 됐잖아 일단은. 뭐야 왜 이렇게 컨트롤 이상해? 근데 여기 뭐 일을 못해요. 예. 사원, 아 사들아 나왔네. 어쩌지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아 사들아 사업 빼고 사들아 이제 계속 막. 아 깨끗하고 있네. 그러면 어 저 근데 저거 저 한 마리 때려야 돼. 아 가둬야지. 와 실드 봤더니 계속 나가서 드라마를 지는 거죠. 마치 나는 캐논인 것처럼 포토 캐논인 것처럼. 네. 들어 잡아주네요. 자 여기 김시간 뚫어. 아 막혀서 이건 끝났어요 거의. 와 이거 지금 드리블 하고 있어요. 프로가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프로보다도 많이 줄여줬으면 이게 그냥 후반전 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계속 옵니다. 계속. 나 사업 때고 지금 그냥 나가면 끝나요.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게이트도 저 세지 지형에 지어져 있잖아. 그래도 계속 질럿들 꾸준하게 달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잘했지 질럿들이 모아서 오지게 딱 가면 끝났어. 김시간 선수가. 야 이거 아 이거 우리 너무 없었지. 아 지지. 나 두진이 인터뷰 한번 더 보자. 자 도재욱과 5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지금 상태 정해주시고요. 바로 직분한 이후에 결국 한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말 강원도에서 급격한 상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입성을 머릿속으로 계획했었던 그 계획 자체가 거리 상의 불리함 때문에 3분의 1 확률일 때 뭐 사실상 아 이게 좀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죠. 예, 높은 쪽에 여기 승부를 걸어봤는데 네. 정말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아 오늘 이번 경기에는 그 마법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예, 도재욱 선수가 마법 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번 경기 승자 들어오는 이 페인트 공격을 막아내면서 8강전 줄이뤄낸 도재욱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도재욱 선수. 네. 네 정말. 네, 도맨. 네, 최종전까지 거쳐서 정말 어렵게 8강에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일단은 첫 경기를 제가 너무 좀 허무하게 져서 오늘 좀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힘들었고 진짜 마지막에 좀 3시에 질러 나온 거 보고 헛웃음 나왔는데 와, 나 그거 못 망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좀 경기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 경기도 제가 4드라곤 쌓였을 때 컷만 침착하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그때. 그래서 손도 마음대로 안 움직였고 막 좀 뭘 해야 될지 뇌정지가 와가지고 다음부터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그 승리를 하게 해준 그 1등 공신은 바로 이 BGM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예, 평소에 자주 들으십니까? 아니요. 그 이번에 제가 아는 동생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이거 덕분에 뭔가 운이 좋아서 3시에 게이트 치는 것 같아서 예. 참 다행이었어요. 아, 그게 프로부가 분명 7시를 가긴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그 타이밍에 정차에 갔을 때 예. 무조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거의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는데 네. 예,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던 건 도재욱 선수의 실수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 타이밍에 게이트가 없으면은 예. 전 센터 게이트는 아직 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거기 없으면은 뭐 센터 게이트는 어쩔 수 없지 이 생각이어가지고 이미 예. 코어를 짚고 정차에 간 거라서 예. 봐도 늦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시 방향까지 갔다가 네. 올라오면서 프로브가 질럿을 3시에 나온 걸 확인했던 거죠? 네, 거기서 봤어요. 예, 그러면서 이거, 그때 생각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위치에, 그러니까 네. 본인은 1시와 5시에 있었다면 정말 무서운 위치였겠지만, 네. 3시였거든요. 네, 거기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놀랐는데, 예.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지만, 그래도 승현이가 컨이, 질럿컨이 좋아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다행히 사업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아, 좀. 1.18에 대해 물어봐야죠. 그 8강에서 네.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또 이게 새로운 이런 패치에도 네.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수많은 그 연습을 통해서 네. 극복해야 될 텐데 네. 도재욱 선수 뭐 8강에서 이번만큼은 좀 자신 있습니까? 아, 네. 저번에 4강 갔었으니까 근데 4강 가고 나니까 이제 시드의 편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시드 확보하는 게 1차 목표고 이번에는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재욱 선수였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또 예, 8강전에 대한 각오한 네. 말씀 들어봐야죠. 네, 그 8강 때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 배틀넷, 아니 그러니까
그 스타 패치가 새로 됐잖아요. 근데 집에서 설정한 세팅하고 여기서 설정한 세팅이 똑같은데 마우스 감도가 완전 달라요. 이런 거는 솔직히 블리자드가 패치를 내놓았으면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짜로? 이게 게임을 살려주려고 패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패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오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한강에서 네. 이렇게 되면 네. 진짜 게임 경기력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 각오는 블리자드 좀 고쳐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조재욱 선수. 네, 정말 조재욱 선수다운 네 각오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너는 패치 돼가지고 경기한 거 아니잖아. 비조. 아, 나도 근데 패치 때문에 졌어. 아, 진짜로. 나도 진짜 패치 때문에 졌어. 나 존나 해봐. 나 피해자야. 와, 오늘 김승현과 도재욱과 그다음에 융찬이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디조 하요리인데 디조도 진짜 대박 좋지. 이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독 힘들었다 하는 이런 도재욱 선수의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바꾸는 게 맞죠. 예, 얼른 예, 고쳐서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C조의 대결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D조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현, 조회장 또 다른 치료해 줘요. 자, 이재동 선수와 최우선, 김성현, 조회장 선수 네 선수 잘하는 선수들 다 모여 있는 곳이고 와, 완전 최고 인기 선수인 인기 선수 중에 하나인 이재동 선수가 과연 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폼을 어디까지 되찾았을까? 여러분들 오늘 또 중계 받고 아까 전주 받다 그거 봐야지. 나 그거 봐야지. 아까 그 얼마 탔지? 아. 뭐야, 안 들어와. 아, 잠시만, 나 이거 어디 봐. 아, 거는 거, 다른 거 옆에 걸었을걸요? 어? 어? 씨발. 못 끊었네, 못 끊었어. 아, 잠시만. 나, 내 적중 결과. 내 승자 결과. 잠시만. 도재욱 김선생 걸었어? 어디 있는데? 내가 건 거 어디 있어? 지금 건 거 아니야? 저는 거? 모르겠어. 다 틀렸다는데? 다 틀렸다고? 김승현, 김재훈. 도적. 뭔구나.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또 오늘 연보성이나 또 같이 해봤는데. 네.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또 재밌었습니까?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말고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소소하게. 여러분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어제 또 연보성이 너무 또 고생했고 오늘 또 스타 해설까지 먹방하면서 또 노가리 가면서 해봤는데 아이고 여러분들 좀 아이 하지마 그런 거 요즘에 딱 아유 뭐 내 거의 5일치 벌었네. 아이 여러분들 예. 아니 오늘 철근님 뭐 10시에 하는 거예요? 감독님이랑? 아 피곤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해야지 이제 이제 약속 좀 지키세요 이제. 예? 시대가 변했다고. 아 이게 공지 같은 것도 요즘 잘 쓰더라고. 와 팬클럽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팬클럽까지 좀 많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와 팬클럽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팬클럽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왜 안 터지지? 금죽한 거 뭐 안 터지나? 별로 했나 보다. 아, 여러분 좀 우리 문제지 뭐. 좀 싸줘 얘들아. 그래야지 또 힘내고 다음에 또 하지 얘들아. 좀 안 될까요 여러분들? 예? 아 근데 비글 좀. 와! 망망아 형님! 와! 우리 또 순수한 망망이 형님께서 또 뵙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백기들 캐시 너무 고맙습니다. 뚫고 가는데요? 아 자 들자. 깔싸한 걸로 한번 가자.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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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뵙게 해주시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큰 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그거 잡혀있나? 형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들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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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영된다! 된다! 힘을 주세요! 대박! 대박! 고맙습니다. 배부수기계가 아니 그 정도로 끈두냐? 나 끈두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15,000개 처음 주시려나? 15,000개였는데 딱 깔끔하게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형님밖에 없다. 형님들 깔끔하게 15,000개 딱 갑시다 여러분들. 형 빵이들 뭐하나? 여러분들 차례 몇 개나 터지면 15,000개 나겠다. 아이고 우리 또 컨디션 또 한 잔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형님들 형님들 15,00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힘들다 씨발. 어 범프 형님 왔다고요? 어 범프리가 형님이 어디요? 어? 범프... 에이 그 카톡 했겠지. 최근에 저 어디 왔어? 100개 샀다 범프 형님. 범프 형님 100개 샀다고? 진짜? 아 형님 이제 축구. 형 연락 축구, 주세요. 축구 빨리 해야죠. 어디 범프 형 왔어? 아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아 범프리가 형이다. 아 진짜 범프리가 형이야? 형님! 야! 범프, 의리의 범프. 범프리카 형, 또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그 축구 컨텐츠. 해야지. 연락 주세요. 연습 미리 해야지, 우리. 연습 한번 해야지. 어.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우리 펌프리카 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님. 자 근데 저 우리 우승할 수 있어요. 멤버 좋아. 직구형도 안 된다? 직구형 안 하지. 연보 철구 펌프 그 세 명 누구? 그 다음에 그 그때 축구 그때 체육대회 나왔던 한 명이랑 어. 또 BJ 두 명. 오. 해가지고 무조건 오케이. 우승하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누구야 진짜. 누구야? 뭐야? 아, 누군데? 누군데? 아 맞아 스타비제 몇 명 끼는데 영어 낄까요? 잘하는 사람 있는데? 스피셜 어, 어 제가 스타비제 맞아 한 명 낀다 했지 맞아 맞아 어,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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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큽니다! 들어간다! 누군가 써 이거는 애기야!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 또 카운트 시켜 감사합니다 아니 축구 와 고맙습니다 아니 스타비제이 누구 할까요 축구 우리 맞아 펌프 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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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일장이 나 영어 좀 미안해 왜냐면 대회 올라가 버리면 일장이도 있는데 아아아 아무튼 어. 아, 물어볼게요 둘한테 둘중 하나 뭐 안될거 아니야 분명히 와 어? 또 뭐야 와, 왜 이렇게 많이 사줘 와, 아그님이 아까 아니야 이날짱 이날짱 아니잖아 짭이야 어야 이거 카운트 이거 하나 두개 뭐야 어. 뭐야 해만 아니야 짭이야 짭 아 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연보수 진짜 고생했거든요 아이, 하면서 또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50km인데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늘도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진짜 오늘 힘들었을 텐데 어. 일단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앞으로 좋은 방송 둘 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이제 한 9시인데 연보성도 이제 집에 가서 또 방송 킬 거예요? 아 오늘은 쉬어야죠 내일? 네 어 내일 또 연보성 킨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또 스트 방송 나가야 됩니다 스트 아, 오늘 또 레전드 굴리트 근카 네. 어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재미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니 이 새끼가 안 간대 아니 오늘 나도 나 좀 약 근데 가면 왜냐면 어. 우리 팬들은 저한테 또 스태프 아이 그럼 할 수 있어. 다음에 어 다음에 뭐 같이 하면 되지 나도 감스님 좋아해 어. 감스님 또 스타 어, 뭐 얘기해 잡혀 뭐 새아바가 되더라 어. 여러분들 40개 딱 그냥 깔끔하게 이거 어. 딱 채우자 그래. 48개 16,000개 어, 그래 어, 좀 분별합니다 의미 부여 예. 그래. 38개 어. 형님들 혹시 있으신 분들 주인공 되십시오 37개 37개, 16,000개 딱 채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이런 씨, 아직. 아, 왜? 어,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형님. 어. 자, 여러분들. 예. 이제 방종하고. 어. 아, 이 새끼. 와, 우리 또 아들. 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야, 동수 킹! 아, 감사합니다. 아, 야, 근데 다음에 할게요. 감스트님 팬분들도 있으니까. 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7,000개? 그래. 17,000개 여러분 딱 900개 진짜 어. 마지막 아니, 가는 길에 너무 어. 멀다 보니까 배고파서 뭐 하나 먹게 돼 그래 아, 진짜로 어. 17,000개 가자 그래, 나 지하철 타고 딱 17,000개 가자 형님들 가자 17,000개 진짜 마지막 야! 과! 노제 노래 지옥자리 봐 미쳤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어, 너무 감사하고. 어, 잠깐만! 잠시만! 죽어! 야, 너 진짜 얘기야. 정신을 아이, 너만 쓴 줄 아시지만, 나도 잠시만! 3! 와! 태국 가네요! 여기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와!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노래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잠시 형님. 어. 아이고, 아, 뭐야? 또 뭐야? 오! 형님, 뭐야? 뭐예요? 다섯 개. 어, 뭐야? 형님! 5개? 네! 씨발, 또 뭐야? 2만 개 채워준 놈!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 빨간색. 그런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약간 감독님 직원분들도 있으니까 밑에 분이 있으니까 저 나중에 소개팅 뭐 이런 거 같이 그때는 제가 따라갈게요. 아 진짜로. 아 근데 봐봐 애들아. 우리는 당연히 용모수 좋아하니 같이 가라 그러지. 좋아하지. 아예 다르잖아. 그러니까 스트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어 그러니까 얘기 공지하고 해야 돼 여러분들. 아 이건 진짜 예의가 아니라니까. 다음에. 난 좋지. 다음에 가면. 아 다음에 하자. 왜냐면 여기서도 어제 막 손오방 힘들고 막 그러고 또 개팬들이 홍이랑 또 그래서 못 뛰어서 내 때문이야 또 지랄. 어 맞아. 망대가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은 딱 이거 하고 내일 방송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합시다. 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래 2만 개 채웠다. 감사합니다. 목표 2만 개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번씩 합시다. 여러분들 저는 뭐 항상 아 이렇게 또 철구님이 저 생각에서 또 유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언제든지 불러 또 와서 또 같이 또 재밌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또 비글즈 언제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에 시작해야지 컨텐츠. 네. 다음 주에 비글즈 컨텐츠도 시작하고 한번 재미나게 해보고 우리 또 연보성이랑 나랑 또 이제 뭐 태경 씨 이제 대회 끝나면 천엄지태 해가지고 재미나게 또 술먹방 한번 컨텐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야방으로 갑시다. 새야방으로. 예. 재밌게 놓지. 야 카드 뭐야 미친 새끼. 카드 마지막 이거 보자. 뭐야 카드 이 새끼. 야 카드 어디 있어? 카드 3위 올려봐. 뭐야 카드? 카드 3위 1위 나가 이 새끼야. 얘 새끼야 어디 있어? 그냥 가자. 자 여러분들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너무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추천